네. 지금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토마토 전략실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전체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목표가 도달 종목 이루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19일에 최현재 전문가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5,000원대 초반이었는데요. 목표 주가 6,000원 설정이 됐고, 오늘 장중의 고점이 6,07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약 19%가량 나왔는데요. 이루다, 이 종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개장 초에서도 특징주로 다뤄봤는데요.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달에 수출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띄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최현주 전문가 이쪽 섹터에서 추천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루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의 전략은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40분 최현주의 체크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바이오 FDNC였습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데, 한주 동안의 흐름 좀 어땠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도 최근에 좀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11월 이제 중순까지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인천 송도 쪽에 있는 회사를 좀 다녀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년 초쯤에는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좀 살아나고 특히 주요국 회사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식물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다 보니 그에 대한 원료 추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내년 초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월쯤에는 이제 관련 이제 공중파에서 다른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1월 초에 1월 중순쯤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FDNC, 이 종목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24,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 목표가를 24,0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프랑스 이제 향수 원료사 지보단이라는 회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FDNC 지분의 8%를 일단은 그 회사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000원은 내년 1분기쯤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셨네요.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이오플로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어떤 네. 종목인지, 그리고 모멘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이제 환자분들은 인슐린, 일단 주사를 맞을 텐데, 그 인슐린 주사를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이오 패치라는 이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쓰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2개 회사밖에 만들지 않는데요. 미국에 있는 인슐렛 회사가 있고, 한국에 이오플로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독점해왔던 회사가 인슐렛이었고, 그 시장을 이제 이오플로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작년 9월부터, 9월에 이제 유럽에 CE 인증을 받았고, 대략 올해 7월부터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메랄리나 사이에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처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그동안 회사에서 올해 컨센서스 대략 매출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판매가 지연이 됐고 중국 쪽도 중국은 작년에 중국의 시노케어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올해부터 이제 매출로 이제 인식 될 것으로 보았는데 대부분 그런 이제 영업 개시가 늦었다는 측면에서 좀 컨센에 대비 조금 낮았다는 부분이고 대신에 내년부터는 이미 이제 영업이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들을 열어보시면은 두바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 쪽의 매출은 물론 시노케어와의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전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부 이제 매출에 대한 로열티 한 10% 정도 내외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큰 회사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마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개시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회사 좀 본격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요 패치라는 게 일단 몸에 부착시키는 이제 당뇨 인슐린 패치입니다. 이게 약 3.5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인슐렛이 3일이고 우리나라 이어플로그 3.5일인데 근데 금액이 비쌉니다. 이게 3.5일마다 쓰는 거지만 이게 대략 4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건강보험을 등재를 시켜야 대략 70%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런 보건복지부와 이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매출도 굉장히 크게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 이 부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오 회사들 헬스케어 부분들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나오게 되면은 실제 회사는 2024년, 2025년에는 매출 1,000억까지 지금 넘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가장 싼 가격이 아닌가. 만약에 주식을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둘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이어플로 조금 두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 관련된 패치 그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네요.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종목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싼 시점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좀 중장기적으로 주시는 건지 어떻게 좀 접근해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 네, 일단은 최근에 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가격대 지금 아직까지 60일선에 좀 걸쳐 있는 가격대니까 16,300원 되면 매수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26,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저도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잡은 거고 만약에 매출이 1,000억대라고 한다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땐 7만 원, 10만 원도 가능한 가격이지만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몇 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 1분기, 2분기 실제로 숫자가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26,000원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해서 목표가 26,000원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14,000원 이제 손절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멀리 내다보지만은 일단은 내년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 관련된 이 2호 패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실질적으로 내년 초쯤에는 숫자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000원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상 수순대로 흘러간다면 7만 원, 1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 그리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설정됐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녁 6시에 최태규 전문가가 준비했고요. 이 토마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주가 좀 들썩들썩합니다. 건설주 궁금하신 분들 중소형 건설주 장세 다음 급등주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태규 전문가 근래 들어서 이 중소형 급등주들 일찌감치 찜해 주셨죠? 여기서 수익 내신 분들 앞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